두부조림 할 때 한 주먹 깔아주면 정말 맛있어지는 두부조림 비법 한번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허물딱거리는 찌개용 두부, 연두부 이딴 거 말고 최대한 단단한 부침용 두부 한모 400g을 준비해가 1.5에서 2cm 정도 두께로 썰어줍니다. 무 150g은 오래 익힐 게 아니니까 2에서 3mm 두께로 좀 얇으려 썰어가 4에서 6등분 정도로 잘라주시고, 양파는 반개 120g을 아주 잘 흩어지고로 밑둥을 잘라가 파주시고 1cm 정도 두께로 슥슥 썰어줍니다. 대파는 흰대 초록대 적당히 섞어가 반대 5에서 60g을 1cm 정도로 썰어준 다음 양념장, 재, 조, 고춧가루 3스푼, 21g, 설탕 1.5스푼, 15g, 국간장 3스푼, 24g, 진간장 4스푼, 32g, 미림 2스푼, 8g, 굴소스 3분의 2스푼, 10g, 참기름 1스푼, 6g, 다진 마늘 1스푼, 20g, 새우젓 반스푼, 10g, 후춧가루 한두 꼬집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제 바닥에 깔아줄 오늘의 비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멸치입니다. 볶음용 멸치를 주먹으로 가볍게 제하고 한 주먹 7, 8g을 바닥에 깔아준 다음 부위로 물을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멸치가 들어가주면 양념의 감칠맛이 폭발하면서 더욱 맛깔나게 쫄아들 뿐만 아니라 졸여진 멸치 주워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냉동실에서 묵은 멸치라면 한번 볶아가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을 깔고 물 50cc를 부어줍니다. 그러고 무 위로 양념장을 가볍게 한두 스푼 퍼가 골고루 찍어 올려주신 다음 두부들을 올려주는데 저것들끼리 눌리가 압사하는 두부가 없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생활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올려줍니다. 그러고 남은 양념장의 반을 두부 위로 발라주시고 잘라둔 대포와 양파를 골고루 흩어가 뿌려준 다음 그 위로 남아있는 양념장을 전부 다 뿌려줍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불을 중불 올려주시고 무에서 나온 수분 때문에 짜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약불, 최약불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7-8분은 뭉근히 졸이면서 무 수분에 멸치가 끓으면서 감칠맛을 더 뿌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물 200cc를 부어가 불을 중불로 올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골고루 뿌려준 다음 국물을 끼얹혀가면서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4-5분 정도를 뭉근하게 졸여줍니다. 요래요래 자글자글 끼리가 양념 꾸덕할 때까지 졸여주면 딱 봐도 내 감칠맛 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밥 위에 두부, 무, 멸치 올리가 한입 드시보면 굿굿굿 굿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